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이 베트남에게 패배하면서 사상 최초로 A매치에서 중국에게 승리했고 동남아 최초로 최종 예선 첫 승을 기록할 수 있도록 종합 선물 세트를 안겨줬는데요. 동남아와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중국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던 경기였었죠. 이로 인해 중국은 친선 토너먼트 대회인 U23 두바이컵에서 베트남을 피하기 위해 주최 측에 바꿔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상당한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아시아 최강국 중 하나인 일본과 비기는 이변도 만들어내며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중국이 탈탈 털릴만도 했겠네요. 베트남은 라이벌 태국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무 8패로 승점 2점을 땄던 것과 비교해 1승 1무 8패로 승점 4점을 기록하며 베트남 축구 팬들이 상당히 고무되게 만들었었죠. 아무튼 최종 예선 베트남과의 상대전적에서 1승 1패로 막상막하였던 중국이 마침내 베트남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아시아 티켓 개수에 따라 월드컵 진출국이 과연 어디가 될지 중국 언론이 살펴보다가 나온 말이었었죠. 중국 언론에서 중국을 이긴 만큼 베트남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강팀 판독기 마냥 베트남의 수준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선상에서 싸우는 건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아시아에 8개의 자리가 있어도 현재 상태로는 월드컵에 못 간다. 중국 대표팀은 8.5장 중 플레이오프인 0.5장을 놓고 경쟁할 듯 라고 말하며 상당히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나기에 아시아에 배정되는 티켓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무려 8.5장이나 아시아에 배정되며 아시아 탑티어인 한국과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 카타르는 무난하게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듯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오만, 시리아 등 중동의 복병들도 있어 중국이 낄 자리가 있긴 한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최종 예선 조 5위로 플레이오프로 빠진다 하더라도 남미팀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 희박하기 때문에 월드컵 참가국이 최소 64개국 정도는 돼야 중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본인들이 월드컵 개최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과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는 중국이 본선에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마침내 베트남을 강팀으로 인정하자 굉장히 좌절한 중국 축구 팬들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